당신은 내 편지를 보셨겠죠? 봤어. 난 대답을 기다려요. 당신이 겨우 밥상 밑이나 기어다닐 때 활동하던 그 무전수 여자에 대해 무엇 때문에 관심이 그리 크오?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어요? 아니면 당신이 살인자인가요? 서구암 씨는 그 누구의 어머니 소식보다도 자기가 파견한 무전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거요. 그에 대한 보고는 야리양인 내가 오직 서구암 씨에게만 하게 되어 있어. 내 말이 이해돼요? 그러나 강소산 선생, 당신은 조만간에 서구암 씨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은 내일 오전 남포항에 내려가야 해요. 합영센터에 공식 의뢰를 했으니 당신은 1차 면담 때부터 관여한 당사자로서 우리 회사 대표와 만나게 될 거예요. 리드급 문제 때문에. 장소는 정박 중에 있는 일본 선박 도요마루. 알았어요? 그럼 내일 다시.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어요? 아니면 당신이 살인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부지벤 동지시지요? 무슨 일이요? 갑자기 웬일인가? 자넨 도요마루가 어떤 배인지 알기나 하나? 간첩배야. 자네가 그 배에서 잘못되면 우리도 구원할 힘이 없네. 적들과의 싸움은 자네 혼자만이 하나? 항착 그 몸으로. 자네가 지금 어떤 불의의 저항에 부딪힐지 알긴 하고 이런 모험을 하는가 말이야. 학세, 자네나 나나 오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된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각에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가 어떻게 날 은신하라고 하는가. 내가 처음엔 일을 못하겠다고 했지.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나는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제도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판가리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즐거운 몸속에서 살아왔네. 자넨 내 걱정만 하는데 우리 노후 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어야 한다는 걸 3세, 4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아닌가. 학세, 걱정 말게.
장소산 선세. 몸이 불편하신 것 같군요. 선생님은 이제 몇 분 후에 홍콩에 계시는 서구암각하와 위성전화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상 앞에서 니시바가 달린 모자를 쓰시오. 턱 밑을 조이시. 답답한 감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앞상에 있는 두 번째 단추를 누르시오. 됐습니다. 이제 몇 분 후에 홍콩이 나옵니다. 야리항 씨, 오래간만이구만. 내 서구함이요. 내 말이 들려? 중령님, 야리항입니다. 30년 만에 중령님의 친근한 목소리를 들으니 기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야리항은 이렇게 건재합니다. 축하하오, 야리항.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난 전쟁 때 교회당에서 당신이 연주하던 결혼 행진곡이 생각나오. 그때 나를 죽여가던 당신네 장학세도 아직 여전하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야 당신의 보안간부학교 때 친구가 아니오. 중령님, 무전수 사건 때 일로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여기에 당신의 사진이 있어. 그래, 어떻게 된 거요? 중령님은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날 30년 동안이나 의심했단 말이죠. 말해보. 어기막혀 말이 안 나갑니다. 사진은 어떻게 된 거요? 중령님은 이 북한 땅에서 내가 그만한 위장물도 없이 백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위장물이라? 나에겐 그 외 군대 보여온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 춘자년인 아침에 다닌 통에 꼬리가 잡혀 아지트가 노출되고 난 아까운 친구들을 수없이 잃었습니다. 그의 언니 무전수는 어떻게 됐어? 그 여잔 내가 쐈습니다. 당신이? 아지트가 네몬들에게 습격당하던 날 밤, 그가 체포되자 망의 비밀 때문에.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났어? 난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뒤뜨락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집행이 신세가 됐군. 춘자년의 경고망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정말 통분합니다. 아,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 일이란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지 않소. 심장도 좋지 못하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오. 우린 조만간에 다시 만나게 될게요. 옥장 동지, 강수환 동지가 검토를 이겨냈습니다. 그렇소? 네. 소산 동무가 끝내 희연했단 말이지. 저도 운군이 걱정했습니다. 그는 사실 몸을 했소.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밤 10시 평양역전공원에서 나의 일대리인과 만나시오. 그는 당신에게 차후 행동 방향과 공작 대상들을 알려줄 것이오. 갑자기 백화점에 왔네. 경아,
오늘이 우리 아버지 생신날이요. 네. 몇 대째 환갑상을 미뤄왔는데 올해에는 꼭 상을 차려드리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명의로 기념품을 사드릴까 해서. 야, 구름 미리 귀띔이라도 해줘야지. 불쑥 이러면 난 어떻게 해요? 걱정 마오.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런데 뭘 선물해드릴까? 아버님이 낚시질을 즐겨 하신다지요? 어허. 그래, 아버지 옷은 마련됐겠지. 예, 새 옷이 한 벌 있긴 한데 몇 해 전에 만든 것이 되나서. 아니, 그럼 미리 알릴 것이지. 이런 표현이라고야. 난 부국장동지가 적어준 지수대로 꼭 했는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됐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커야 합니다. 예? 아니, 이대로 못 입습니다. 이 옷을 입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 양복을 누구의 명의로 가져갈까요? 청년 시절의 동무들이 그의 환갑을 기념해서 보낸 것이라고 하면 되지 않소? 예. 아, 가만. 이걸 저 호주머니에 넣어보려. 이건 뭡니까? 전쟁 때 그가 지은 노래 수첩이요. 노래 수첩이요? 그는 본래 음악의 여가였지. 전쟁 때 적들이 해주를 하러 앞두고 교회당에서 비밀결사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 우린 그 모임이 서구암의 가짜 결혼식을 계기로 진행된다는 정보를 받았어. 그때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하던 소산동무가 폭격해 죽은 교회당 풍금수를 대신해서 그날 결혼의 행진곡을 연주했어. 그것을 계기로 그는 괴뢰 육군 첩보부에 침투했어. 이게 바로 그때 나에게 맡겨간 수첩이요. 예. 불빛 밝은 대동강 포도나무 숲에서 지새우며 홀로 우는 소쪽새 소름만 돈 세월에 슬피 울던 내 소리 행복의 노래되며 이 가슴에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남포에 출장 갔댔는데 곧 도착한다는 말. 그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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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무들이 이번 졸업생들입니다. 부국장 동지, 강산 동지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소산 동무가 사무실까지 와서? 예. 어느 병원에 갔소? 김만희 병원입니다.
국장 동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결하오. 할아버지, 나경화예요. 네가 어떻게? 강인동 모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해서. 그래, 병이 어떻다더냐? 의식을 잃고 있어요. 거기엔 누가 있냐? 강림동 모하고 둘 뿐이에요. 그래. 이런데 강림동 모한테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엔 가족도 친척도 없고 환자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너희들이 용구나. 할아버지, 사실은 오늘 강림동 모하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댔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알겠다. 환자를 잘 돌봐드려라. 네, 할아버지. 그럼 편히 주무세요. 아버지, 어제 경화 동무가 어머니와 함께 와서 아버지의 환갑상을 차렸어요. 나와 경화 동무는 낚시도구 한 절을 환갑 기념으로 사왔고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막상 중병에 들어놓게 되니 전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난 이때까지 아버지를 야속하기만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염원조 저녁에도 그 분풀이로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진 그것 때문에 이런 모슬병에 걸렸을 겁니다. 어머닌 운명하시면서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가나온 놈무 나갑시다. 예. 강림아,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말 못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다오. 차에서 가져오. 예. 아, 저 사람들도 소식을 들은 모양이로구만. 아니, 저분들이 누구예요? 두나이슈넬 회사 대표요. 네. 한스 선생. 안녕하세요. 아이고, 부리양 씨도 이렇게. 제 아내입니다. 한서 예르민입니다. 처음 뵙게 부리양이라고 합니다. 참, 부지벤 선생이 의식을 회복했다면서요? 예, 의식은 회복됐는데 일체면의 사절입니다. 야리향이 쓰러지면 우리 작전에 큰 타격이요. 부리양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설사 그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의 망의 3세, 4세들은 우리가 쥐어야 하오. 그 일도 지금 용편에서는 바쁠 것 같습니다. 평양에 지급전문을 날리시오. 일요일 야량과의 접선을 중지할 것. 그 대신 야량의 일대리인을 알아가지고 부량을 3일 내로 홍콩에 도착시킬 것. 아직 청송에서와 드나이스넬 회사 간의 2차 면담이 끝나지 않았는데 불의약을 3일 내로 소환하는 것은 바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도착시키시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그의 일대리인을 빨리 알아내야. 알겠소?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장 선생의 견해는 뭡니까? 예, 우리는 이미 제기한 7대3 비율에서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과하는 바이오.
사장님, 본사에서는 사장님이 만족하실 만한 답변이 곧 오리라고 봐요. 부리앙, 감사하오. 자, 그럼 다시 만납시다. 예. 보이라. 부리앙, 당신은 도대체 내 동력이요 아니면 내 상급이? 왜 당신이 결론하오? 난 한스 씨를 생각해서 그랬어요.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한스 씨가 어떻게 되리라는 건 잘 아실 텐데요. 난 한스 씨가 면담에서 항상 피동이만 빠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이제 회사에 돌아가면 당신의 해고 문제를 정식 제기하겠어. 좋아요. 그럼 난 먼저 떠나도 되겠죠? 보이다. 보리야. 난 동력이 필요 없으니 돌아가도 되겠어. 예. 부리앙이 출국 신청을 한다. 한스는? 그러니 부리앙 혼자서 갑자기 떠난단 말이지. 알겠어. 네. 부리앙 씨. 지금 곧 32층으로 올라오시오. SK. 놈들은 반드시 소산동물을 찾아가서 야리악만과 관련된 자료들을 뽑아가려고 할 것이오. 빨리 가서 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시오. 야, 경아야. 네. 아버지, 어디 나가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너 병원에 면회 좀 가보려무나. 아버진. 난 며칠 후에 외국으로 출장을 떠날 것 같다. 그래요? 떠나기 전에 할 일이 많아서 내 회사에 나가봐야겠다. 요새 부지배이니 병원에서 얼마나 적적하겠느냐. 아버지. 그러지 않아도 오늘 강림동무하고 병원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래? 네. 그러면서 가버려무나. 네. 네, 이제 전화 걸래요. 야리양 씨. 병원 측에서는 선생한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며칠을 더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선생과의 접선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예. 누구더라? 저... 강림동무가 먼저 가보라고 해서. 아, 니철웅 사장이 딸이요? 네. 아버님, 좀 어떠십니까?
괜찮다. 어서 오너라. 강림동문 일이 있어서 좀 이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바쁜데 뭘. 거기 앉아라. 불편하시면 누우십시오, 아버님. 일 없다. 어서 앉으라는데. 이름이 뭐더라? 경아예요. 경아. 몇 살이지? 24입니다. 좋구나. 아버님이 이렇게 일어나신 걸 강림동무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강림이와 가깝다지. 제가 많이 배웁니다. 강림이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세차게 자란 탓에 좀 우뚤거리는 편이야. 네가 잘 도와줘라. 속은 깊은 놈이니라 마음도 어지르고. 제가 버릇없이 굴 때가 더 많습니다. 재미가 살아서 너희들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겠나. 아버님께서 빨리 회복하시고 오래오래 앉아 계시도록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우린 아버님이 태어나신 다음 휴양 계획까지 다 짜놓았습니다. 아버님은 낚시질을 즐겨 하신다지요. 그래서 올여름엔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버님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음껏 행복을 누려라. 바로 그걸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피를 흘렸고 한 생을 고스란히 바쳐갔다. 참, 할아버지도 전쟁에 참가했다지. 네. 낙동강 전투에서. 부모들이 흘린 피가 너희들에 대해 와서도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되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내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나한테 글쓸 종이와 연필을 좀 얻어오너라. 네. 그리고 여기 과장 선생님을 조용히 불러올 수 있지? 네. 학세, 난 더 살 것 같지 못하네. 이제 내 생명은 경각에 이르렀는데 불이양은 접선을 중지하라는 소구함의 지시를 전달하고 갔네. 이건 야리양인 나에 대한 사형 선고일세. 내 장장 30년 세월, 청춘도 가정도 사랑도 다 바쳐 이 접선의 한순간을 고대해왔는데 그 희망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하니 통분하기 그지없네. 그래서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멋지않은 한 소구함이 일대리인을 접선장에 끌어내기로 결심했네. 내일 밤 9시 모란봉 지상극장 앞에서. 물론 놈들이 이 요구에 응하겠는가 한 것은 미지수네만 나로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세. 학세, 자네가 반대하리라는 것도 난 알고 있네. 하지만 이 일은 비밀전사 강소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일세. 설사 이 길에서 내 한몸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암으로 남아있는 코브라망의 탄소만 질 수 있다면 난 웃으며 나가겠네. 싸움에 그 길을 가고 가면 그대가 기다리며
강서산 선생. 당신은 누구요? SKA. 야리향 씨, 용광역과 교회극장에서 만나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구암 씨가 직접 파견한 당신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 초야에 묻혀 살아온 나로서는 기쁘기 그지없소. 그런데 섭섭하오, 난 기다리던 끝에 중병을 만났소. 용서하십시오. 우리 일엔 항상 만약의 경우라는 것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군은 40도 되기 전 같은데 우리 일에 매우 정통했구만. 과시 중령님의 대리인답소. 그래, 홍콩의 지신? 이 안에 야리양망의 고무 활동 방향과 공작 대상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약간의 활동 자금도. 자, 받으십시오. 이걸 내가 받아선 안 될 것 같소. 난 이제 더 살 것 같지 못하오. 그러니 내가 그걸 받아선 어떻게 하겠소? 장차 서구암 씨를 받들고 일할 내 대리인이 받아야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구암 씨는 당신과의 직접 상명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앞으로 같이 일할 젊은이들에게 그 영광이 차려지게 해줘. 야리양 씨, 당신의 송죽 같은 절개와 모세 같은 의지를 소구암 씨에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소구암 씨에게 내 마지막 편지나 전해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국제우편국 유치 2호에 SKA 대호로 차후 접선 시간과 장소를 알리겠소. 그때 내 대리인을 만나 그 문건도 넘겨주고 내 편지를 받으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몸 주의하십시오. 이 접선을 누가 허락했어? 야리양이 갑자기 제게 왔기에 죽기 전에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잘못됐어. 까까, 그럼 야리양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여. 첩보 활동상 원칙에 어긋나는 접선이란 말이오. 이와나미 쇼에 일정길도 있고 해서 조급한 김에. 대북 첩보 경험이 있다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실책을 보마오? 시백 씨는 나의 의도를 너무나도 망각했어. 이와나미 쇼는 그렇게 쉽게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이와나미 쇼, 이자가 바로 우리가 찾던 미제의 문입니다. 야리향을 측면에서 계속 감지해온 자도 바로 이놈입니다. 이자가 야리향과 코브라망의 마쿠 조종자입니다. 소산이, 고맙네. 자네가 30여 년간 모진 고생을 참으면서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았네. 우리에게 코브라를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네. 자넨 나무는 서서 죽는다고 했지. 소산이, 응년 죽지 않는 나무로 서 있어주게.
가나온 놈, 간파. 예. 네 들어보래서잉. 예. 선생님. 가족들과 친척들을 빨리 불러야겠습니다. 예. 카카, 안녕하셨습니까? 오, 왔구만, 불이양 씨. 그래, 야량을 만나봤어? 카카의 지시대로 만나봤습니다. 수고했어. 우린 당신을 목마르게 기다렸어. 자, 앉아. 그래서? 야리양은 살고 가지 못합니다. 그는 말도 겨우 했는데 자기 대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야리양은 자기 대리인에 대해서는 오직 각하에게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렴 그럴 테지. 그게 없으면 야리양이 아니지. 이번에 불이향이 안개 효과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난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두어. 뭐 때문입니까? 야리향이 죽기 전에 그의 일대리인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이완함이 쇼도 무사하다지.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됐단 말이오. 그렇다면 아직도 야리양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야리양이야 흠잡을 데 없지. 헌데 그의 일대리인은 주사 성명도 얼굴도 모르지 않소. 그에게 누굴 맞세울 것인가? 이완함이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엔 내 아들이요. 예? 외첩의 몸에서 떨어진 유일한 내 살붙이요. 그런 걸 전 모르고 일전에 노출된 적은 죽는다고 했어. 내 아들이 잘못되면 당신은 나를 잡는 것으로 돼요. 각하, 이제라도 당장 소환합시다. 놔두시오. 내 인생도 이젠 황혼기이니 우리의 싸움은 어차피 후대들이 계속해야 할 것이오. 난 이미 내 아들을 황색작전에 바치기로 결심했어. 다만 너무 일찍 노출시킨 것이 근심스럽단 말이오. 야리양의 일대리인. 과연 어떤 인물일까? 아버지, 아버지, 눈을 뜨세요. 예,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세요. 아버지!
죽어서도 이렇게 남 모르게 보내자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만. 보석 같은 자넬, 우리 어떻게 흙 속에 묻는단 말인가, 소선이. 오브라, 28일 오후 4시 능나다리 네 번째 가로등 밑에서 SKA가 야리앙 일대리인과 접선한다. 감시하라, 홍콩. 당신은 누구요? 난 야리앙이요.